언니 안녕. 나의 키스의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동기야. 간다 해놓고 뭐 조금씩 미뤄져서 그런가? 별로 간다는 느낌 처음에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며칠 안 남으니까 진짜 간다는 게 실감이 되더구나. 그냥 항상 동기라서 더 많이 의지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도 되게 긍정적이어서 지금 내가 활동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거기서도 지금처럼만 킵스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 대신 너의 건강하고 그런 멋진 군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게. 조심히 잘 다녀와. 자주 놀러오고 빠이. 경빈아, 네가 이제 군대 가고 하니까 10학번에 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. 그래도 막 이렇게 같이 오래 다니고 했는데 간다니까 아쉽고 몸 건강하게 훈련도 잘 받고 그러고 건강하게 전역했으면 좋겠다. 안녕 엄민아, 군대 잘 가. 가서 내 생각 많이 하고 힘들면은 나한테 기도하고. 기도. 그래. 몸 건강하게 잘 다녀와. 안녕. 그릇들을 꺼내어 빠지는지 확인합니다. 그릇이 잘 빠지네요. 왜 그럴까요? 의사장 아들인데 잘생긴 데다가 키도 183cm나 된대. 완전 크지 않냐? 게다가 피부는 또 얼마나 좋은지. 배구처럼 하얀 게 블링블링 빛이 난다니까. 다리도 자유로만큼 길고 돈도 많고. 저번에 빌린 500? 그거 뭘 갚으려고 그래. 그냥 가져. 오빠 군대 가신다고 하는데 오빠 처음에 뵀던 게 그 신입생 OT 때 뵀는데 킵스 좋다고 많이 말해주시고 오라고 하셔서 정말로 지원도 하고 지금 활동도 되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킵스 정말 좋고요. 군대 가셔도 휴가 나오실 때 킵스 많이 놀러오셔서 밥 사주시고요. 그리고 몸 건강히 잘 갔다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오빠 군대 가신다 그러셨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. 휴가 나오시면은 킵스 나오셔서 저희랑 또 같이 재밌게 놀아요. 잘 다녀오세요. 형 안녕하세요. 네. 형 이제 가시는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따라갈 테니까 슬퍼하지 마세요. 축구 열심히 하시고요. 저는 축구 못 가거든요. 나중에 뵐게요 형. 잘 다녀오세요. 군대 잘 갔다 오시고요.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.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화이팅! 연빈 오빠 오늘 부재자 투표하셨던데 오빠가 왜 오늘 투표했나 했어요. 오빠는 11일이 없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오빠 잘 다녀오시고 건강히 다녀오세요. 어디 다치지 마시고요. 휴가 나오면 놀러 오세요. 꼭 있을게요. 여기 지방령 내렸으니까. 휴가 나오면 그땐 저희가 맛있는 거 그땐 저희가 사드릴게요. 그치? 얘가 사주면 저도 같이 얻어먹겠습니다. 아
아무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히 다녀오시고 휴가 나올 때 봬요. 잘 다녀오세요. 안녕. 야. 민이 형 군대 잘 갔다 오시고 휴가 나올 때마다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. 같이 많이 놀러 다녀요. 형 제대할 때쯤 되면 제가 군대 가 있겠지만 무사히 제대하시길 바랄게요. 오빠 그 가끔씩 이렇게 쭉쭉 던지는 말에 되게 빵 터졌는데 그거 그리울 것 같아요. 휴가 나오시면 키스에 제일 먼저 달려오셔야 돼요. 잘 다녀오세요. 그래죠. 연민 오빠 안녕하세요. 이번에 군대 가는데 많이 못 놀아서 너무 아쉬워요. 오빠랑 막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오고 휴가 나오면 꼭 여기 들리세요. 저 정말 바슬이랑 효주랑 같이 있을게요. 뭐 수원에 있더라도 연락하면 올 테니까 연락하세요. 정말로 적응 잘하시고 파이팅!